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건입니다. 네, 이번에도 단골 게스트 구두녀가 나왔는데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네, 아, 맨날 나와요, 맨날. 마요남이 이겨야 돼요. 네, 마요남 은근히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더 많이 나오려고 그래요. 오늘은 제가 촬영을 어디로 하러 왔냐면 마카오의 초대형 리조트 호텔, 갤럭시 호텔로 왔습니다. 와. 내부의 구경거리도 정말 많지만 특히 여기는 유명한 맛집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 호텔의 뷔페인 페스티바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제가 앞으로 이 마카오에 있는 초대형 5성급 특급 호텔 돌아다니면서 뷔페들을 한 번씩 먹어보려고 해요. 돈은 좀 많이 나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마카오의 맛있는 음식과 뷔페가 어떤 게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갤럭시 호텔은 마카오 오시면 무조건 오는 곳이고 정말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찍으려고 해요. 특히 10월 1일부로 메뉴가 리뉴얼이 됐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가볼까요? 지금 음식을 많이 퍼왔어요. 제가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맛있어 보이죠? 지금 여기 음식들이 고기류도 되게 많고 회 종류도 여러 개 있고 뭐 연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그리고 점심치고 되게 잘 나왔어요. 아, 그런가? 맞아. 약간 우리나라 저녁 뷔페 먹는 느낌? 해산물도 있고 고기도 네. 많고. 저 진심 뻥안 치고 어떻게 한 저녁 5시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현재 시간 2시 반. 뭐지? 네, 좋다.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 멀티캡스네. 카메라 두 개 써 이제. 맞다. 방송사 진출하겠는데. 처음에 뭘 먹어볼까요? 연어가 아무래도 제일 맛있겠죠. 두껍게 썰어줘. 진짜 두껍게 썰어줘. 그리고 일반 식당 가면 하나씩 먹잖아. 근데 뷔페 오면 세 개씩 맞네. 먹어줘야 돼. 하나씩 먹어주면 예의가 아니야, 예의가. 세 개씩. 식당 가서 이랬으면 머리채 사고. 연어 진짜 맛있어. 맛없을 수가 없지, 연어는. 그지? 이거 뭔지 알겠지? 진짜 부드러워. 연어 철인가 봐. 어쩔라. 이거 만두인데 되게 바스켓 보여가지고 가져왔어요. 아. 이거 안기고 있었어? 방금 전에 제가 이거 음식들을 소개를 여기 액션캠에 다른 카메라로 설명해드렸는데 진짜 바보같이 액션캠 키지도 않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완전 열뻗. 지금 밥 먹을 입맛은 죽진 않았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거 삼겹살. 그리고 여기 즉석으로 해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뭐 연어는 기본적인 거고 소고기, 삼겹살, 자 국수. 이게 무슨 튀김이야? 치킨. 치킨이야? 매콤해. 매워. 매워? 진짜 부드럽다. 그리고 홍합. 그리고 진짜 베리 스테이. 홍합이 진짜 크다, 여기는. 그니까.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중국에서 태어나면 이렇게 다 커지는 거야? 와, 근데 진짜 크다. 어떻게 이렇게 크냐?
폭립. 우리나라 폭립이랑 비슷할지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나라 대표 빅스 폭립이랑 십자 맞아 느낀 게 있어. 진짜 부드러워. 거의 지금 우리가 앉아서 20분 동안 촬영하느라고 맞아요. 못 먹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한 입 씹자마자 엄청 부드러운 걸 느꼈어. 녹아? 진짜 부드럽다. 녹았어. 그냥 먹어봐야지. 근데 약간 소스가 우리나라랑 다른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여기는 고기 종류가 진짜 많아요. 중국 쪽이 약간 고기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파인 사람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샐러드는 좀 적어. 다른 호텔에 생 야채 종류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고기를 좋지. 원래 고기가 비싸잖아.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고기가 나아. 이런 뭐야? 라자냐. 라자냐? 파스타의 일종인데요. 밀가루 피랑 치즈랑 뭐 속재료 이런 거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 알지? 라연 한번 공부했나? 라연 남자 이런 거 나와? 아, 짜장면에 먹던데. 짜장면? 라연 남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아, 그래? 피자에 그 빵 빼고 위에 소스들 딱 모아놓은 거. 맞아.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죠. 여기 가격 면에서 마카오에 호텔 뷔페가 되게 많아요. 이런 정말 초대형 호텔 안에 있는 뷔페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호텔 뷔페 다른 나라 호텔 뷔페에 비해서는 갤럭시 호텔이 원가가 296불인가 그래요. 여기서 그냥 보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샀냐면 그 마카오 페리터미널 있죠, 거기 가가지고 사왔어요. 호텔 뷔페들도 다 팔아요. 많이 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어, 한국 사람인 줄 알았네. 누가 보면 사장님인 줄 알겠어. 아, 그렇지. 구도에서 예약하면 인당 240. 그러니까 부가세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네. 거의 한 60불 정도 싸나? 하나로 8,000원? 그게 어디야? 그 이름만 되면 알아서 다 예약됩니다. 입구 와서 이름 대고 먹으면 돼요. 그리고 호텔 셔틀버스가 있어서 그냥 하고 바로 오면 되잖아. 그쵸. 갤럭시 갈 일 있다 하면 일단 구도 오세요. 연어 두 개만 먹으면 안 돼? 내가 먹어줄게. 연어를 나 이만큼 먹었어 거의. 한 마리 먹었어 지금. 뭐 알래스카 다녀왔어 지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전 이게 제일 맛있어요. 네? 이건 진짜 맛있어. 일단 딸기부터. 자, 딸기 맛있고 망고. 아, 이건 뭘까요, 과연? 이거 안에 망고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난 레몬에 500원. 레몬? 나도 레몬에 500원. 맞지. 냄새만 아니 냄새 맡아 보니까 딱 레몬이네. 되게 특이하다. 오, 레몬 맛 진짜 세다 이거. 디저트 리뷰는 안 되겠어. 다 부신다 그냥. 흙 아니야? 쪼꼬쪼꼬. 역시 쪼꼬는 맛이 없을 수 없지. 완전 진해. 꾸덕해. 진짜 진하다 쪼꼬. 안에 쪼꼬에 쪼꼬가 또 들어가 있어. 거의 초콜릿 같은. 여러 가지 과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마카오 호텔 뷔페 도장 깨기 찍었고요. 마카오에 놀러 오시면 이런 뷔페도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뭐라도 말해봐요. 뭐라도 말해봐요. 네, 아무 말 좀 해봐요. 뭐 이렇게 여행 오면은 입에 맞을까 안 맞을까 메뉴 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걸 걱정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페스티벌 오고 예약은 꼭 구두에 와서.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호텔 가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고 구두녀였습니다. 안녕. 안녕. 멘트를 만들어줘. 그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 그래서 안 누는 거 아니야? 구두녀표. 구독과 좋아요. 창피해.